지난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특히 두 가지 역점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는 침체된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해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에는 해운 산업 재건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선박의 신조발주와 해운 물류 기업의 재편, 친환경 해운 체계로의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 입지를 확장하는 등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항만들이 체계적인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해양 보태 펀드의 신설을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서 상용화와 연계되는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해양산업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과 운항관리자 정원 등을 통해서 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서해의 평화수역과 경제특구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설치 합의 등 한반도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업체가 민주당 대선 캠프에 건의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해운산업 재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세계 경제도 무역 분쟁의 장기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역, 해운, 항만, 조선, 철강, 연관산업과의 상생협력만이 해양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인식하고 도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미래를 일군다는 슬로건 하에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뱃사람들의 도전, 개척정신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이렇게 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대장을 연다드는 우리 선원 노동자들의 아픈 가슴을 열어주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춘 장관님을 모시고 우리 선원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안전과 대업 만세를 기원하면서 자, 다같이 바다를 사랑해! 내일로